이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65주년을 맞아 강원도와 휴전협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헌수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남북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예. 북미회담도 열리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가 하면 올해는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지금까지는 뭐 한국전쟁 하면은 6.25를 중심으로 이야기 쭉 해왔었는데 올해 7.27이 특별히 부각되는 거는 6.25는 그 전쟁 발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좀 강조가 되는 건데요. 7.27 같은 경우에는 그 이 휴전, 정전했었던 협정이어서 이 부분들은 그 이후에 종전을 전제로 한 그 정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이 종전 어떻게 하고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점에서는 6.25가 아니라 7.27을 주목하게끔 돼 있고요. 올해 특별히 그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이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7.27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휴전 협정이 종전 선언 그리고 평화 협정으로 바뀌게 된다면 강원도의 접경 지역인 평화 지역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철원이 평야지대로 되어 있고 화천 같은 경우가 남북의 가장 큰 공유화천인 북한강이 지나가고 양구와 인제 같은 경우 산악지대고요. 그다음에 고성은 동해안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철원과 그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 경원선과 동해북부선 지나가고 국도 43번선 그다음에 국도 7호선 등이 지나가면서 남북 교류가 비교 활발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서는 예. 남북강원도의 교류를 위한 의제 발굴을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예. 그동안 논의돼 왔던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남북 간의 그 협력, 경제 협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희는 그런 과정에서 그 남강원도와 북강원도가 어느 부분을 가지고 경제 협력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고민 끝에 저희가 그 지난 5월 달에 임원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심포지엄을 한번 했었고 그 6월 달에는 농업, 7월 달에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했었는데 이외에는 저희가 그 이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남북 공유하천 수자원을 어떻게 공동으로 이용할 것인가 되는 그 논의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DMZ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평화 순례 행사가 오늘 낮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내일 모레까지 펼쳐진다고 네,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네.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됐나요? 오늘 1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평화 포럼을 했는데요. 남북관계 정세 변화에 관련돼서 통일연구원의 그 김현철 원장님하고 참여연대의 그 박정은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좀 말씀하셨고요. 그 무박 2일로 설치전도 있고 유진규 감독이라든가 이회수 선생 등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공연들이 좀 이루어지고요. 한 150명 정도에서 그 철원 지역의 그 철책 주변을 건널 행사가 있고 오후에 화천을 이동해서 그 다음날 오작교하고 안동철교 등을 답사하는 일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